60만 국군 장병의 복음화를 이끌어갈 제26대 한국 군종목사단장에 김성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성일 신임단장은 군선교에 입문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섬기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김성일 목사가 국군중앙교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6대 한국군종목사단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성일 신임단장은 1996년 공군군종목사로 임관한 뒤 제22대 공군군종목사단장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장 취임을 앞두고 처음 군선교에 헌신할 때의 순수하고 빛나던 초심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소유가 아닌 소통, 긍정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종으로 충성스럽게 활용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1년의 임기를 마무리한 이정우 목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 군선교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동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군종 목사 단장으로 우리 김성일 목사님께서 섬기시고 또 수고하실 텐데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도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우리 전내의 군교회가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은 올해 군선교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초신자 양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특히 군에서 세례받은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교회에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